창세기 7장 우리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비를 어떻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겁나게 좋아해요. 근데 겁나게 비가 오니까 약간 겁나더라고. 그래서 비가 좋다, 뭐 이렇게 비 오는 게 좋네요, 이런 글을 못 올리겠어. 사실 비가 세게 올수록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 비 피해로 말미암아 수혜를 입은 분들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냥 제가 비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비록 창세기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게 쉽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 꼭 천국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철원이 지금 670mm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원도 철원 일대의 마을이 다 호수가 됐다고 하면서 위에서 하늘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더니 진짜 지붕만 보이더라고요. 또 사실은 중국은 벌써 4주나 됐죠. 4주 전. 뭐에 4주도 더 된 것 같아. 계속되는 홍수와 비 피해로 막 샨샤댐이 무너진다고도 하고 엄청난 방류를 통해서 그 강 주변으로 모든 마을이 다 지금 뭐예요? 그냥 물바다가 돼버렸어. 심지어 물을 막기 위해서 지은 뚝을 폭탄으로 터뜨려가지고 물이 도시로 흘러가지 못하고 시골 마을을, 차라리 죽으려면 시골 마을이 죽어라 해서 시골 마을을 덮게 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가 쏟아져서 뭐 규슈 같은 지역은 뭐 산사태에 도로에 뭐 마을이 침수되고 난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비가 조금 오니까 옥상이 수영장이 될 정도로 막 물이 차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죽겠나 싶은데 지금 엄청난 그런 피해들이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한탄천이 넘쳐가지고 모든 농가밭이 침수가 되고 계속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표정과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와, 내가 저 집에 있으면 못 살겠는 거야. 온 집안이 막 물이 들어와서 진흙으로 막. 그러면서 또 필리핀 선교센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얻었던,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처음으로 얻었던 그 필리핀 선교센터에서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머리 꼭대, 그때 이제 순교하실 뻔하신 분이 우리 문윤희 선교사님이야. 진짜 순교하실 뻔했어. 근데 그때 성도들이 십시일반, 청년들밖에 없었죠. 십시일반 모아서 냉장고를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그 냉장고 떠내려간다고, 그거 잡아야 된다고, 헌물이라고 막 그러면서 지 목숨 죽어도 냉장고 살리려고. 그때 뭐 우리 김한나 집사님, 지금 우리 두 쌍둥이의 엄마인데
우리 한나도 있었고 우리 영선이도 있었네. 우리 설영선 집사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그 BPS 이게 죽는구나.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우리 그때 수련회 할 때였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래된 분들. 그래서 제가 막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막 복구하려고 갔는데 정말 뭐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센터를 이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쏟아진 이런 비와 비 피해들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게 됐어요. 아마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거예요. 어떤 사람 무지개 볼 때마다 아 이게 주의 뜻인가? 아 동성애를 옹호해야 되나? 그 무지개와 그 무지개는 달라요?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라면 내리는 비나 어떤 이런 홍수들의 사건들을 보면 노아의 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 혹은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혹은 그 자녀가 죽더라도 그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 그게 나는 아니지만 내 가문과 내 계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죠.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팔이 울리고 인봉이 띄어지면서 7년 대환란.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들려 올라가긴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들려 올라가기 직전에도 나타나는 징조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심각한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우리의 신앙을 고취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좀 이렇게 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싸웠다는 거야. 죽내 사내. 근데 비 피해가 나면서 산사태가 물이 막 집안으로 들이치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싹 사라졌대. 합심하여 물 퍼내고 서로 사랑하여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미워하던 가족들이 한마음이 또 되더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묵묵히 견디고 걸어가면 돼. 내가 조금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었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가볍게 인생을 산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이 마지막 때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게 예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좀 다를 수 있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뭐예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야. 오늘도 성경에 분명히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은 뭐냐면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과 인류가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거야. 오늘 창세기 우리 본문은 7장이지만 6장 7장을 같이 볼 건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고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긴 거야. 가난할 때는 그렇게 주를 붙잡다가 이 문제 해결되면 너무 감사해서 주 잘 섬기겠다고 고백했고 주님이 한번 속눈썹 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삶이 잘 됐죠? 그러면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면 예수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이상하게 잘 되면 예배 때 안 보여.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때 있는 건가?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서 있는 거죠. 3일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잘 되면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번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잘 받아서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엇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하와의 영성이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거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서 무너진 하와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욕심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6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본문이라고 얘기했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넘어갑니다. 다 아는 거라고 믿고 또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노아에게로 싹 끌고 가.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과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 지은 것들을 한탄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다 쓸어버려야지 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해요?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그 노아에게 7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마디 문장을 딱 던져요. 뭐라고 그래요? 7장 1절에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사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했지 노아의 가족들이 의로웠다라는 말은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참 문제아들이 많은, 그러니까 문제아가 많은 가정을 보면 다들 목사님 가정이야. 난 애가 없어서 문제아가 없어 너무 좋은데. 이게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지 자식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교회에서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제가 유럽이든 어디든 선교지 가면 항상 목사님들의 십자가가 자기 자식이야. 제 아들입니다 했는데 보니까 온 문신에 피어싱에 이러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역에 열심을 내다보니까 가정을 잘 못 돌본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성소년기 예민한데 교회 학교에서 딱 혼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애한테는 넌 목사 되니까 더 잘해야지 막 이런 푸쉬와 그 반항감이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의 의지가 대단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엇나가면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정말 훌륭한 아이들도 있죠. 정말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참 좋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 과연 노아의 가족들도 의로웠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배 만드는 거 보면 군소리 안 하고 만드는 거 보면 또 착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노아에게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온 집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온 집이 복을 받고, 구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취자니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만큼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킬 때 모든 나와 관련된, 하나님이 봤을 때 솔로몬은요 머리털 다 뽑아서 땅에 심어버려야 될 놈이야.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계속 참으신 거야.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아내만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될 판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로 말미암는 가문에, 가정에 흐르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어쨌든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듣고 마지막 때에 방주로 들어가는 삶으로, 노아와 같은 삶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타이밍이 안 맞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아마 노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심판이 선포됐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여 버리겠다. 6장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6장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세로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학자들은 이 120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앞에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인간의 수명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그러니까 120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물로 죽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120년이 지난 어느 날 40주 40야 물이 쏟아지고 물이 터지면서 그들은 진짜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안에 이들이 뭘 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됐고 그 안에 뭘 해야 돼요?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 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밖에 안 들어갔어. 여러분, 노아가 그 심판이 쏟아질 때 안 외쳤겠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안 외쳤겠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이들이 회개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심판을 선포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훈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직면하고 그것에 직면케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딱 물이 쏟아지기 일주일 전에 4절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우리가 이 설교 여러분들이 저 아니어도 많은 분들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나무를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을 것이고 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빠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 말 안 했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예배드리는데 그날따라 은근히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감동이 오면 안 하던 전도하잖아. 막 친구한테 교회 가자. 평소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 가끔 하잖아. 근데 이들이 봐봐. 아빠가 정말 미친 듯이 그것을 만들고 어떤 뭔가 사인이 있었겠죠. 그 많은 목재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야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심판이 올 거야. 마지막 때가 와. 그렇게 안전했겠냐라는 거야. 노아 역시 안전했겠어요? 근데도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낸 거야. 노아도 120년간 자기네들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D-Day가 7일이 된 거야. 배는 거의 다 완성이 됐어.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노아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안 외쳤겠어요? 진짜 너 빨리 와라고, 빨리 오라고, 방주 타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농사를 짓고 칼을 만들고 장사를 하고 소를 팔고 돈 버는 그 일에, 공부하는 그 일에, 학문을 쌓는 그 일에 열심을 냈겠지. 안 그랬겠어요? 근데 자, D-Day가 끝났어. 쇼타임이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저도요 깜짝 놀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비를 사랑해서 그런가. 분명히 비가 안 왔어. 차를 잠깐 세워놓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우산 다 들고 짧은 거리죠.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 근데 좀 사인이 온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 몰라. 누가 거기서 빠켓을 붙는 것처럼 두 발짝 나간 상태에서 쏟아지는 거야. 와 정말 비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싫더라고. 그렇죠? 그냥 뚜둑뚜둑 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생명 아니에요. 그렇게 금은보화 싣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돼서 죽게 되니까 금은보화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안 버리는 게 뭐야? 지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물에 다 잠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많고 많던 양과 소들이 다 죽는 것들을 보면서, 내 책들이 다 물에 젖고 그게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순간에 화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제 그 생명 위기가 자기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꼬룩꼬룩꼬룩 하는 순간 뭐가 떠올랐겠어요? 노아가 외쳤던, 그 가족들이 외쳤던,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과 그 천국 복음이,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기억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미 뭐야? 이미 늦었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외쳤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말을 외면한 채 그냥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고, 회개 훈련을 하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무의미한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면서 이제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때늦은 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가치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강단에서, 그리고 수많은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꺾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자기를 꺾고 내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B라는 생각이 옳다고 설교를 해. 그러면 A라는 생각은 내 생각인데 B라는 설교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의 끝이 예수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누구를 좋게 하는지를 보면 따라야 되는 말인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 그 이야기의 끝이 목사를 좋게 하면 따르지 말아야 돼. 그 이야기의 끝이 사람을 좋게 하면 따르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이야기의 끝이, 그 이야기가 너를 아프게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그 이야기의 끝이 너의 영혼과 너의 인생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그 이야기를 따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안 따라.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 이동운이 싫대. 그래서 안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내가 최고야. 교만과 자만 때문에 안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전 옛날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잘못된 이단의 지식들 때문에 안 따라. 그러니까 그게 회개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회개는 터닝,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을 열심히 한 자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게 훈련이 돼. 그러면 급박스럽게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모 집사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서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을 준 거야. 나한테도 막 중보 부탁하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 각자 떨어져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그 위기의 상황이 앞에 놓여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기도 덕분에 그 사람만 건짐을 받았어. 하나님은 급박하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아예 아니겠지. 아니겠지가 맞아. 아니겠지. 근데 훈련된 사람은 아, 기도할 때구나. 아, 돌이켜야 되겠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이 돼야 버티고 120년간 버티다가 마지막 7일 그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외칠 때 그때 그게 딱 들리는 거죠. 그럼 사는 거야. 여러분들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야? 모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죽을 줄 몰랐어. 뉴질랜드가 어디서 며느리하고 딸하고 그 애기, 탐난 애기가 엄마 펜션 사업 도와준다고 왔다가 펜션업 도와주다가 그냥 함몰돼서 지금 모르겠어요. 실종됐다고까지만 뉴스를 들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외국 나와서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어? 그냥 습관으로 내일 눈 뜨겠지. 그건 우리의 습관이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야.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물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좀 안타깝고 섭섭하고 이 땅에 미련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주님이 앞에 보이는 거야.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딱 직면하는 그 순간 이 땅 기억 하나도 안 나. 여러분 알죠? 너무 좋은 걸 보면 기억이 안 나. 제가요 이탈리아에서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먹었어. 100년 된 레스토랑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은 거죠. 지금도 침이 돌아. 너무 맛있어. 값도 싸. 5만 원밖에 안 해. 그 오리지널 그 2만 원이 나오는데. 다른데 모든 그동안 먹었던 고깃집이 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누가 고기 사준다 그러면 속으로 거기 가면 좋은데. 말은 못해 또. 여려서. 그럼 또 맛없는 데 데려가고 거기를 생각하고 손자 먹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일단 한번 천국의 맛을 딱 보면 이 땅 기억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물어보잖아 제자들이. 예수님 큰 형이 죽어서 둘째가 아내로 맞았고 셋째가 첫째 둘째 형수님을 아내로 맞고 아내로 맞고 그럼 마지막에 천국 갔는데 그럼 이분들은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주님 뭐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은 시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그건 이 땅의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야. 너무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근데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면 상급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인 거야. 마치 위험수당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야. 63빌딩 유리 닦으면 위험수당 붙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그냥 정말 남편, 아내, 자식들 막 고난이야. 근데 그래도 신앙 잃지 않고 어떻게든 품고 가.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생명수당 받으면서 천국 가는 거야. 재미없네. 어쨌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딱 직면하는 순간 너무 좋은 거야. 노아가 120년간 산에 배 만들면서 사는 그 인생 미친놈 소리 듣고 얼마나 그랬겠어. 기억 하나도 안 나. 너무 좋아. 자기는 천국 갔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물바다가 돼서 그 배 위에서 그것을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깝고 괴로웠겠지만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 나를 택해 주신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못 돼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럼 회개의 훈련은 뭐냐면 내가 뭐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놔둘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나를 턱 치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 그때 돌이키라는 거야. 뭔가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듣 나를 턱 칠 때 그때만큼은 내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야. 평생 목사님이 전화를 안 했는데 오늘 전화해서 중만아 우리 같이 본당 청소 한번 하자. 그러면 네 와야 되잖아. 왜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데 유독 이상하게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 그럼 지가 고백했잖아.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그 사람? 본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따르릉 그래 밥 먹자. 밥 먹고 있어 약속을. 그게 회개 훈련이 안 된 거라면 그러니까 회개 훈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성령이 톡톡 치실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면 정말 중요할 때 우리를 쓰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노아가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 열차 올라타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리라.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리라 다짐하고 끊임없이 회개의 훈련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준행해야 합니다. 자, 회개의 훈련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준행해야 돼. 한번 물난리가 나가지고 모 군청에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군수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네, 여기 모수뚝을 제 방을 설치해 주십니다. 해 주겠습니다. 한 지 2년이 지났대. 돈도 다 받고 했어. 근데 그걸 안 세워준 거야. 또 비가 왔네? 그게 우르르 무너진 거야. 장마 싹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막 가을이 오면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 까먹는 거지. 나중에 하지나. 비 오고 피해 됐던 거 순간 또 까먹는 거야.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다행히 그 다음에 큰 비가 없었어. 그러니까 또 지나고 그러다 이번에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주민들이 막 인터뷰하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공무원이 뭐 한 거예요? 사명을 다 준행하지 않은 거야.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고 다 인정했어. 그것이 문제인 것을. 그래서 대책까지 의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젊은이 사역하는 교회를 개척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점검해 봐야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심판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말씀을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과 봉사에 열심을 내야 돼. 나중에 하지.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의 모습 속에 있어. 사실은 부자가 딱 죽어서 음부에 갔더니 저 구렁 넘어, 구렁이가 아니야, 큰 구렁을 넘어. 그러니까 성경은 구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공간 음부에서 저쪽 공간 낙원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낙원을 딱 봤더니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뭐라고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신앙상으로 하고 있었고 유대적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가 예배를 몰랐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을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어. 근데 아는데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준 자들은 그 물질의 축복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팔아? 우리 성장 예배 때 배웠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대. 이것은 성령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재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흘려보낸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또 임해.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흘러가.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복이 오는 거야. 나눠주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끝이 마르지 않는 샘에 꽂혀있지 않아. 마르는 샘에 꽂혀있어.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에 딱 꽂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는데 막힘이 없고 줬더니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이 노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짜증내하는 것 같아. 표정을 빌려줘. 땅 위에 가득 차네. 어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근원이 꽂혀 있으니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거야. 왜? 내 근원은 다음도 없고 그리고 내 근원은 마르지 않고 내 근원은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욕을 듣고 세상에 그 더운데 중동에서 산 꼭대기,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바다도 없는데 거기서 배를 만들어?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청년 예배 이렇게 뭐 한다고 했더니 되겠어요? 또 코로나 요즘에 교회가 엉망인데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될 것 같아. 돼.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 끝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더해져요.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상하게 모든 게 다 돼. 뭐예요? 창조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 입을 열면 긍정과 복음의 말이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 입만 열면 부정
부패,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무너져. 뭔가를 막 만들고 세워도 무너져. 자꾸 막. 그래서 긍정에너지. 여러분 성경 봐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수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거짓말까지도 그냥 받아줘 우리 예수님.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걸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완성되는 모습을 봐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뭐가 완성되고 있는 거야?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지 않았으면 120년이 지난 그때도 사람들은 뭘 못 봤을까요? 구원을 보지 못했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죽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원망, 불평과 이게 뭐야 그랬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었지 일단 한번.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서 원망을 못하는 거야. 그때는 내 잘못이 되는, 내 책임이 되는 거야. 그거 아니겠어? 아니 그럼 뭐 방주를 보여주든가 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듣게 하든가 이게 뭐냐고. 그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구원의 복음은 알려졌어. 알려졌어.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이미 모세 율법이 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증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건지면 너무 좋아. 같이 천국 가니까. 근데 건지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쳐요? 지옥 같지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냐? 스스로를 깨닫는 거지. 왜?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돼? 구원으로, 구원의 방조로 들어오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헌금 수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주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든 그것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 언약을 언약으로 받아야 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다 들은 음성이에요. 민족과 열방,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신학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주시는 음성대로 했더니 그냥 개척해. 나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와서 선교사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한 거야. 근데 그냥 순종해서 개척하고 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대회를 해. 이 민족과 열방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apostleship.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알지만 동시에 authority,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자가 apostle, disciple, 제자가 사도가 됐죠. Saddleship은 말씀이 성령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사도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라고 해. 그래서 저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걸어갔고 하다 보니까 정말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다가 혹은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내가 어떤 분을 안수하다가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가정의 평안을 줄 겁니다. 그랬더니 기뻤어. 그래서 나 밥도 사주고 막 그래 막 그래. 1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서 가정이 평안이 안 와. 에이씨 하면 승질을 내는 거야. 아니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아니, 내가 말 안 했어. 나 그냥 대언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의 시간대 속에서 1년 안에는 되겠지. 10년 안에는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염두에 두지 못한 거니까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냥 just keep going 하는 거야. 아니, 초대교회 생각해봐.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계속 안 와. 2000 years, 2000년이 지났어. 바울은 막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야 될 판이야. 그 안 와.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주님이 안 오시나? 오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expect, 기대해야 돼. 언제일까? 언제 평안을 주실까? 그 언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수도 있어. 정말 미치도록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면 그 삶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 만들었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노아가 의로워진 건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괜찮은 녀석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때의 노아는 별볼일 없었어.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은 120년이 지난 노아의 모습을 보셨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귀납적으로 미래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끌어와서 기술해 놓은 거야. 창세기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이런 말은 물론 그의 삶 속에도 어느 정도의 모습은 있었지만, 배 만들어라라는 말을 아무나 지켜?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 고난이? 근데 그 끝까지 가잖아. 그게 의로워지는 거야. 이해, 그게 동행하는 거야. 그게 동행하는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그 고난을 통해서 노아는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야. 하나님은 노아를 변화시킨 거야. 우리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야. 오늘 본문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딱 보고 의로움을 내가 봤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하라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인정했다.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 그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노력이 전제되는 거겠죠. 근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하다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완전하다 하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은 네 그러고 막 완전히 하나님과 딱 붙어서 껌딱지가 돼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6장 1절, 6장 3절 그 말씀들과 같이 겸하여 봐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래서 당대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상대적 개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을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줄 때 그것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수요일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주일 2부에 빠지고 1부에 간당간당 들으면서 막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와 영화를 보면서 막 살아가지만, 당대에 그와는 다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주중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십일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가? 맨날 불법 유턴하는데?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다 한다고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 동행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보았다 이거야. 다 자기의 가치, 그냥 인간의 딸들을 좋아해서 막 살아가는 그들 사이에서 내가 봤다. 너는 그래도 그들과 다르게, 그렇죠? 구별되게 상대적으로 나의 뜻을 쫓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앞에서 너를 의롭다 함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 아니야. 노아도 성정이 있고 이쁜 아줌마 지나가면 쳐다보고 맛있는 술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랬을 수 있어. 안 그래요? 포도주 엄청 먹었잖아 또. 홀딱 벗고 자고 막 노출증도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늘에 같이 붙잡고 걸어간 거야. 하늘에 같이 붙잡고 걸어간 거야.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 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내리는 빛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노력의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은 노력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노아가 믿어질까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1년, 2년, 3년, 4년, 10년 믿어질 것 같아요. 100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비 한 방울 안 내려. 믿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배를 만들면서 그 말씀을 믿어가는 노력 이루어질 거야. 내 삶은 세워지고 내 꿈은 성취될 거야.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고 내 대적자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실 거야. 내가 억울하지만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 악인들의 손에서 날 건지실 거야. 근데 계속 악에 둘러싸여도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걸 걸어가는 거야. 그 노력이야.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자기도 세상의 가치를 알고 돈도 벌고 싶고 나도 왜 아파트를 안 샀나 몰라 이렇게 후회한 사람 너무 많대 지금.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샀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사라고 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산 사람은 2, 3억, 4억, 10억 올랐다고 막 너무 좋아해. 홍수 와봐요. 산 만큼 후회할 수도 있고 없다고 찡얼찡얼 됐던 거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야. 천국이 실제가 되면 괜찮아. 그냥 은행에서 이빨 대출 받아서 이자 잘 갚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돼. 그냥 쫙. 중요한 건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노력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힘들어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받은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지켜요. 그 말씀대로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
just keep going 하는 거야. Just 저도 선택의 길들이 많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리고 여는 달과 다를 바 없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였는데 자고 딱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하늘이 시커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온가 싶었더니 깊은 샘이 터지면서 바다에서 이건 지하수가 분출됐다고 그래요. 팍 올라오고 지금 잠깐 한 시간 동안 막 60mm, 90mm 비가 오니까 차가 물에 잠기고 사람이 죽잖아. 근데 40일을 위아래로 그냥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야.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은 곧 오신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러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 그 가치 때문에 노아의 말을 안 들었잖아. 그 가치 붙잡고 살려다가 방주에 안 들어갔잖아. 근데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 물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부동산,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주식,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외모, 미모, 내 삶, 내 명예, 명성, 권력, 물 속에서 아무 힘도 없어. 꺽꺽대다 죽는 거야. 몸만 살아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 살아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내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노아가 상대적으로 의로웠고 그 상대적인 의로움은 그 말씀에 어쨌든 자기를 반응하면서 걸어간 것을 라하 내가 너를 봐서 인정했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산 우리도 완전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가가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의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회개 훈련을 해야 하며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대적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40주 40년은 비가 아니라 불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진노와 유황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훈련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에는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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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때로 당신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요 우리에게는 진노의 심판의 불이 내릴 것 같은 삶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일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방주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물과 함께 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나중에 심판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서리라함과 같이 내게 주신 십자가 붙잡고 회개 훈련을 하며 라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 무거운 발걸음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그 자리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삶으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좋은 가치, 보다 더 귀한 가치, 보다 더 값진 가치, 그 천국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 그 영원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주님 닮은 제자들이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이웃사람을 위하여 헌신과 선비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아름다우리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시어다.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능력이 말시어다. 물질의 가치를 쫓다가 물속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뉴스를 보니 한순간이었습니다. 전원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잠깐 쏟아진 비로 그 좋은 집과 가구가 한순간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들여 힘들여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노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을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물질을 쓰시고 그 권력을 쓰시고 그 힘을 쓰시고 그 능력을 쓰심을 믿습니다. 노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 이 장마 시즌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나 노아는 했던 회개의 훈련을 하고, 이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나 노아는 했던 상대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아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